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아이, 오늘 황홀한 연꽃 제가 우연히 보다가 보니까 입장에 약간 반짝임이 보이고 약간의 끈적임이 보여요. 얘가 이렇게 살짝 이 분이 있는 아이인데, 이렇게 비춰보면 이게 분이 없는 부분이요, 보여져 입장에. 요런 부분이 끈적이면서 뭐 진드물이나 막 깍지 요런 종류의 벌레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신호거든요. 약간 입장에 보면 이봄 약간 반짝이는 거 그런 느낌이 있어요. 반짝이는 느낌. 여러분도 그런 다육이 보다 보면 그런 아이들 발견하게 되시고 또 발견하셨을 거예요. 요 끝에 좀 보세요. 요 보이죠? 틀리죠? 다르잖아요. 요 안에 입장이랑 끝에 입장이 틀려요. 이 육안으로 보면 약간의 반짝임이 보여요. 여기 입장이 제일 잘 보여요. 지금 보일 거예요. 속에도 뭔가 진디나 깍지나 요런 병이 시작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제가 전에도 한 아이가 그래가지고 퐁퐁 희석물로 여러 번 스프레이 해준 걸로 특별히 다른 약을 안 쓰고 그걸로 치료돼서 지금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거든요. 이 아이도 오늘 내일 한 3일 간격으로 퐁퐁 스프레이 해줄 거예요. 퐁퐁 500ml 병 기준으로 퐁퐁 한 방울만 타서 잘 흔들어서 골고루 분무해주면 되거든요. 제가 회사 식당에 있는 해피트리나 이런 엄청 심한 그 진디나 이 끈적거리는 그런 병이 온 아이들도 제가 그런 식으로 해서 다 치료를 해가지고 지금 건강해지고 있거든요. 몇번물 샤워도 많이 해주고 퐁퐁 물로 여러 번 스프레이 해주고 있는데 지금 거의 다 건강을 회복했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이런 아이들도 제가 스프레이 퐁퐁 외에는 저희 거의 베란다에서 키우기 때문에 거의 다른 약들은 쓰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도 스프레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밑에 깔아줄게요. 이래요. 여기 500ml에다가 퐁퐁 한 방울 딱 떨어뜨렸어요. 잘 흔들어줘가지고. 별달리 저는 약을 쓰지 않아도 이거 하나로도 뭐 충분히 치료가 되더라고요. 해피트리나 요런 애들이 실내에 있으면 그런 증상이 바닥에 막 끈적거림이 떨어져가지고 바닥에 진짜 뭔가 싶은 놀랄 정도로 그런 심한 아이였는데 제가 이 방법으로 똑같이 치료해줬어요. 근데 지금 말하자면 퐁퐁으로 씻어주는 것 같아요. 엄청 그뭐 벌레 알 비슷한 것이 이파리에 막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문질러주고 퐁퐁 뭐 계속 뿌려주고 했더니 거의 뭐 지금 다 없어지고 며칠째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주방에서 탈출시켜서 실내로 그 매장으로 꺼내놨답니다. 제가 또 그런 거 보면 또못 참잖아요.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그런 거 해주고 넘어가야 되는. 이렇게 또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간단하고 편하고 집에 있는 주방 세제 다 있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분명히 효과 있습니다. 오늘은 황홀한 연꽃
약간의 문제가 발생한 거 발견해서 제가 전에도 한번 했어야지 하다가 못하고 있었는데 이 기회에 한번 스프레이 많이 해줬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힘든 일 아니니까 뭐 해보시면 돼요. 또 베이킹 소다 그걸 또 섞어서 하기도 한대요.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혹시나 깍지나 진드물 생겼을 때, 예, 그리고 통풍 잘 드는 곳에 바람 잘 통하는 곳에 두시면 충분히 회복됩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